네, 지금 뭐 다섯 가지 종목 저희가 좀 정리해 봤는데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부터 분석 좀 해볼까요, 고모님? 일단 오늘 두산중공업 먼저 두산중공업, 말씀드린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번에 말씀했던 에디슨 EV가 오늘도 빠지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왔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좀 도망가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도망가야 될 상황이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좀 힘들게 만든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무상권리락 3분의 1가 뭐한 주가 지면 세 주가 되는 무상권리락 재료를 가지고 올랐는데 두주 동안에 무려 10배가 올랐어요. 이게 뭐 일반적이진 전혀 않은 상황인데 어차피 세력이 이제 몰린 거 완전히 몰려 있는 상황이고 수급위에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고점을 찍고 방송 다음 그러니까 반수 직 다음 날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지금 거의 고점 되어서 70%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빠지면서 지금 이게 이제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고 그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더 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힘들게 만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 이제 먼저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두산중공업, 많이 네. 빠졌어요. 오늘 두산중공업 그 악재는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가 이제 1조 5천억 증자를 하는데 이게 시총이 12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증자죠. 유상증자 치고는 상당히 시총 대비해서는 수량이 좀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일반한테 발행을 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미달이 돼서 남는 거는 주관사가 인수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회사에서는 피해는 없는데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낮출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고 발행가가 18,1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좀 높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하고 연관돼가지고 좀더 심하게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지금 한달 누적해서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간혹 보이거든요. 네. 오늘도 이런 장에서 매수 소량이자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기관의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하락 추세는 좀 지속되겠지만은 네. 충분히 감내한다면은 매수 쪽에서 아마 분할 매수 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뭐한 증권사에서는 또 재무구조 개선으로 해서 좀 투심 회복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도 하고 있는 지금 두산중공업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예, 이 회사가 실적 안 좋지 않아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였는데 작년에 1,540억이 엄청나게 빠졌죠. 네. 올해 예상 실적은 다시 19년도로 회귀할 겁니다. 그래서 1조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서 큰 문제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1조일 때이 가격의 평균 거래가가 한 5천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영업이익이 회귀됐는데 지금 2만 5천 원 수준에서 이제 빠져갖고 지금 2만 원 이하로 내려가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적 부분은 좀 반영이 아무래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실적 대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업황이나 이제 원전 관련 그동안 좀 박해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 관련주들이 많이 맞아요. 올라왔는데 내년 되면은 뭐 어떤 만약에 정권이 만약에 재창출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실적보다도 어떤 기대감 쪽에서 더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 있게 생각이 들고 지금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2평선 오늘 62동평선을 갭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거래가 오늘 상당히 급증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정권이면 충분히 사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19,000원대 수준에서는 한번 매수, 분할 매수 네. 측면으로 가담하시고, 목표가는 아마 올라가, 탄력부터 올라간다면 전 고점 아랫부분에 24,000원까지. 네. 그거 만약에 손절한다면 아무래도 17,500원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거는 당분간은 없다.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아직은 뭐
피하기보다는 버티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의견 주시면서 좀 내일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19,000원 선까지 좀 조정받을 때 매수 들어가는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중공업 분석해드렸고요. 두 번째 와이너 종목 넘어갑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한동안 날아올랐던 종목인데요. 오늘 뭐 어제 지난주 이제 뭐 장 마치면서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예, 갤럭시와 머니트리 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과징금 한번 때려 맞았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휴대폰 결제 업무인데 소액 결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연체가 되면은 연체 금리를 기존에 한 2%대에서 조금 조금씩 담합하다 보니까 5%까지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정확한 맞아요.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징금을 맞았는데 전체적으로 4개 회사가 한 3,500억 정도를 부과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다날도 있고요. 맞아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비상장업체인 SK 플래닛이 있는데 SK 플래닛하고 KG 모빌리언스는 고발 검찰까지 당했어요. 아직 결제가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KG 같은 경우 모빌리언스 같은 건 아직도 시세가 좀 현치 못해요.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네. 거꾸로 단알 같은 건 계속 상승 그러니까요. 중이에요. 네. 뭐 다른 재료 연결해갖고 갖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과징금 받은 회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참 좀 의외다라는 생각인데 네. 그거 곁들여서 갤럭시 머니트리도 얼마 전까지 계속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올라갔다가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지는데 오늘 빠진 악재의 가장 주범은 자사주 매각입니다. 네. 자사주가 이게 3.4%를 갖고 있어요. 134만 주 정도 되는데 전량 매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사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회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회사 이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회사 자금을 통해서 자사주를 갖는 거거든요. 갖다가 이제 아무 때나 올랐을 때 현금화 시킬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랬을 때는 회사가 뭔가 있구나라는 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매각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다 왔나 그런 생각에 이제 매도가 같이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이 악재인데 그 악재가 이번에 바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한 210억 정도인데 자사주 매각 오늘 시간 외로 대량 거래를 만듭니다. 시간의 거래로 오늘 매각을 하는데 평균 네. 그 가격이 15,750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 빠지다만 하다가 오늘 계속 밀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뭐 그 자금 가지고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이나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어떤 그 재료의 어떤 그 소각 소멸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악재로 보고 지금 매물이 나오고 오늘 장저체가 아무래도 나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급등주들이 다 네, 빠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그 자금 가지고 지금 갤럭시 메타버스라는 그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 따르면 얼마까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블록체인 전문 업체인데 그 객실 그 세지우드라는 그 호텔형 그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NFT를 발행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NFT를 무슨 수법치스 NFT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개인의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같이 주면서 뭐 그거에 대한 유일성을 뭐 제시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객실 상품 판매하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은 아직 안 나오지만 어떤 가능성을 열어보는 쪽에서 자회사가 갖고 있다. 네. 안쪽에서 성장성을 좀 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오늘 조정하는 선에서는 제가 보기엔 어제 오늘 좀 오늘 급락 하면서 매수 가능성 있지 않나 내일쯤은 좀 조정 보인 이후에는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네, 구간이기 네. 때문에 한 15,000원 선에서는 매수 어떨까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그 이전에 가격 18,000원대 그러면 손절 가격은 빠지는데 어느 플랫폼 이게 눌림목 구간이 있어요. 이게 한 13,000원, 14,000원대인데 한 13,5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좀 재미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가격 담합 이야기도 있고 자사주 또 전량 매각까지 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지금 기관 수급도 뭐 괜찮고요. 좀 버틸 만한 종목으로 좀 분류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련 종목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 산업은 왜 이럴까요? 어제 아주 어제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였어요. 예, 네, 네. 예, 지난주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빠지다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할 때 그 재료가 그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렇죠. 회사, 1차 네. 벤더 회사인데 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지금 차별화된 게 전기차 관련 부품 회사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네. 그 이외에 기타 기존의 내연기관 관련해 갖고 부품 만드는 회사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빠지다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그 가스켓이라는 부품을 만드는데 이게 네. 재료가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바로 소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적 물량이 빠지면서 그냥 그 쌓였던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회다 싶어서 이제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팔다 보니까 그냥 은봉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이 정도 은봉은 쉽게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거래가 올라가다 빠지면서 당일 거래량이 평일 거래량 3배를 넘어섰거든요. 네, 네, 그렇다 최근에 거래량이 축소됐지만 당일 거래량, 금요일 거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소화해내기에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재료를 갖고 올라갔다 빠진 게 더 충격이 컸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그 이제 일단 신용이 안 되는 종목에 100% 이제 그 이제 신용이 안 되고 미수금만 됐는데 아무래도 금요일 날 미수금이 좀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일 네.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못하면 아마 내일쯤 오전에 아마 처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온 부분 바닥에서는 매수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워낙 추세적으로 좀 밀리다 보는 종목이니까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타이밍은 내일 오전 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실적이 보면은 작년에 적자가 72억 적자가 났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한 23억 적자를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해소될지 모르지만 축소는 엄청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많이 실적은 좋아진다는 쪽이죠. 그런데 네, 네. 추세적으로 시장 자체는 계속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질 네, 필요 있나 네. 생각이 됩니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네. 잠깐 차트 보실 네. 수 있다면요. 일단 저점 일봉상인데 일단 저점 구간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근데 네. 어제 은봉이 크게 발생되는 부분이죠. 오늘 여기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17,500원 좀 내일 좀 오전에 빠져서 한 17,500원 요 정도 선이면 한번 매수를 해본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2,400원까지 1,750원이네요. 이게 2,4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손절가는 이 전 부분 한 1,600원 이하로 이 집에 빠진다면 글쎄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세 개 종목 뭐 지금 다 급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버틸 종목으로 좀 분류해 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내일장까지 좀 조정 받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베스트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